연한 순처럼 여리지만 강인한 예수의 심장으로 대학 캠퍼스와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CCC 순장들. 캠퍼스 구석구석을 밟으며 기도를 심고 노란 소책자 사형리를 전하던 우리의 순장들이 나사렛 형제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사렛 형제들은 1968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광주의 영락 배단이 마을에서 전국의 학사회원 108명이 모여 민족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결의하였습니다. 나사렛 형제들은 이 자리에서 3중 헌신, 즉 주님께의 헌신, 민족의 입체적 구원에의 헌신, 그리고 형제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그 뜨거운 마음을 모아 CCC 회관 건축을 위한 1천만 원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의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형제들의 여름 수련회는 1969년 여름 불광동 수양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역하던 나사렛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순장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넘치는 생명수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971년 당시 CCC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정동회관 건축과 엑스플로 74 준비 등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기 위해 6명의 어머니들이 김중근 목사님 댁에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CCC 어머니 순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정동회관과 정경령회관 등 수많은 장소에서 어머니 순은 47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캠퍼스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쉼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여름 수련회로 마음을 모았던 나사렛 형제들은 이번에는 개인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모으기 위해 1979년 불광동 수양관에서 첫 원단 금식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동회관에서 그리고 지금은 부암동 본부에서 전국의 나사렛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매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사렛 형제들은 활발하게 각 도시로 뻗어나가 지역의 교회와 직장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각 캠퍼스 복음화 운동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도하심 속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민족과 세계 속에 성취되는 꿈을 꾸며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